야, 막 마샬기에는 진짜 완벽하다. 진짜. 저는 이 아까 그 마샬 딱 개인 듣는데 선생님 풀코드 딱 긁는데 진짜 뭔가 까만색 용이 막 불을 뿜으면서 막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기어 타임즈. 깁슨 레스폴 57년 블랙 뷰티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57을 저희가 2024년 올해 들어서만 두 번을 이미 벌써 했고요. 저번에 했던 거랑 이제 같은 모델인데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했었던 모델이 골드탑 리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가격이 아주 저렴했습니다. 682만 아, 원. 맞아요. 정말 저렴하죠. 680만 원 정도면은 그러니까 700 언더가 되면 야, 커스텀샵 맞아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는 싸게 느껴지는 바로 그런 정도의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깁슨 커스텀샵 한 8,900 하면은 뭐, 그 그렇구나. 정도 하겠지, 뭐. 1,200 넘으면은 에이, 좀 에이, 좀 비싸네. 비싸네, 아.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어떤 이 가격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이미 뭐, 정상 범주를 좀 넘어간 지가 넘어갔지. 오래죠. 네. 그러니까, 680 보고 싸다 그러고. 옛날 그, 우리 초창기에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 네. 400이었어, 400. 400. 380이면, 아, 비싼데, 400이면, 이런 도둑놈들 막. 맞아요. 이랬는데 그 지금은 뭐 다음에 500이요, 한번 왔었고요. 팬더 커스텀샵에 500이었다가, 600을 그냥 스물스물 가더니, 맞아요. 그 다음에 또그한 번에 마지노선이 700. 700. 700에서 700 넘어가면 비싼 거, 맞아. 700도 안 되면 그래도 양심적인 거다. 그러다 그게 1000이 됐어요. 맞아. 그게 1,000이 됐어요, 이제는. 이게 뭐야?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아니, 400에서 1000이 되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도 이게 뭐 다른 영역에 가면은 네.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근데 기타 영역에만 오면 뭐 커스텀샵 확실히 영역에 다르네. 오면은 680 아니, 싸죠. 막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게 저희도 참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은 940이에요. 그래서 680. 약간 그러니까 싸게 느껴져. 680이 싸잖아, 예, 지금. 680 싸잖아요. 네, 57 골드탑은 83.5 나왔고요. 가성비를 15.15를 받았습니다. 가성비가 680 좋으니까. 네. 선생님은 골드바, 저는 싸고 좋은 커스텀샵 싸적기. 네. 오늘이랑 같은 거, 예, 이게 이거. 이제 블랙뷰티인데요. 블랙뷰티 57. 이거는 74120이었고요. 오늘 건74123. 시리얼 차이도 얼마 안 나네요. 이건 79.5. 이거는 좋다. 가성비가 12, 12. 12.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선생님이 우리나라도 산유국. 기름 나온다고? 네, 그렇죠. 근본색은 암묵적으로, 자고로 흙이다. 예. 금묵자흙. 근묵자극. 네, 예.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블랙뷰티. 근묵자극을 그렇게 쓰는 거구나. 근본색은 암묵적으로 자고로 흑이다. 네, 오늘은 이거와 같은 역시 금묵장 모델이고요. 시리얼 넘버 74123입니다. 940만 원. 지난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79.5 여기 가성비 때문에 살짝 떨어져서 나왔는데 오늘은 80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그치? 네, 0.5 모자랐거든요. 기대된다. 지켜보겠습니다. 940, Made in USA, 전장 100cm, 무게는 4.04kg, 두께는 49에 52 나오고요. 12프레트 뛰틀레는 지난번 개체보다는 약간 두껍습니다. 82예요. 바디는 원피스 솔리드 마호가니에 니트로 셀룰로스, VOS, 빈티지 파티나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솔리드 마호가니, 청키, C 쉐입입니다. 오, 맞아요. 좀 두툼하죠. 클라스는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 나일론 너트에 42.85mm 너비고요. 지판은 솔리드 에보니. 야.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전부 프렛.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2개.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노와이어 ABR 원 브릿지에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 바 테일 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와, 이렇게 우렁차도 되나? 우리가 중간에 깁슨 USA를 한 것도 아니고 에피폰하다 넘어왔잖아요. 예. 차이가 있긴 있는데 차이가 꽤 꽤 나는데? 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잘한 거지. 예.
갖다 대놓으면 이길 수는 없다. 아이고, 확실히 네, 차이가 나네요. 마샬에서 그 해상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마샬에서 많이 나는구나. 그거 비교해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 이제 듀얼리스트 밟아서 개인 톤에서 비교해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 개인에서 차이가 좀 덜 나는데 덜 확실히 클린톤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배음 쪽에서 이렇게 뿜어주는 훨씬 파워가, 더 파워가 맞아요. 달라요. 훨씬 더 정보량이 많아요. 타 이제 좋아요. 듀얼리스트인데요. 예. 좋습니다. 야, 진짜 좋죠. 레드. 클린에서 또 클린에서 공간계를 넣어서 너무 많다. TMI인데. 아, 좋네요. 반도체인데 거의. 반도체인데 이거. 이거죠. 이거지 이거. 아, 진짜 멋있다.
야, 막 마샬기에는 진짜 완벽하다. 진짜 너무 좋다. 이 소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와, 진짜 완벽하네요. 이펙트 이렇게 사갖고 막. 네. 이렇게 오, 어떻게 거. 이렇게 시원하면서 모든 음이 다 들리면서 막 와, 에너지 넘치면서 막 멋있으면서 다네 다. 아, 완벽합니다. 아, 좋아요. 끝내시네요. 네,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멋지다. 아유 좋아라. 네, 선생님부터 아...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엔 사뉴국이라고 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기름은 덜하고 선명도가 높아졌네요. 세차장에서 갓 나온 리무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갓 나온 리무진. 네. 맞아요. 좋습니다. 다듬어져 있습니다. 다듬어져 있네요. 여기. 저는 이 아까 그 마샬 딱 개인 됐는데 선생님 풀코드 딱 긋는데 뭔가 까만색 용이 막 불을 뿜으면서 막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강한 검은 용의 자태. 흑룡강 드리겠습니다. 흑룡강. 좋네요. 네, 흑룡강. 네, 그럼 바로 스쿼 해볼게요. 네, 스쿼 발표하겠습니다. 점수의 변화가 있었어요. 역시 개체별로 약간씩의 느낌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81, 평균은 80.5. 오, 와, 이게 네, 79.5에서 80.5로 둘 다 지난 시간보다 이게 사운드 더 좋은 것 같은데 해서 사운드가 1점씩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79.5에서 80.5로 사운드 점수 덕분에 80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7 커스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을 더 올려서 이번에는 59 레스폴 스탠다드 네 슬로우 아이스드 티 완빙차죠. 완빙차 네 완빙차 헤비 에이지드입니다. 머필랩이에요. 머필랩 헤비 에이지드 1249만원 1250 비싸다 지금 가지고 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Everyday Gear Times.